안녕하세요. 송우 윤계장입니다. 여기는 이제 참이 한 6, 7개 심었는데 오늘도 비가 오고 어제도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또 평지라 물도 많이 고이 그래가지고 그래도 참이가 축이 걸어맞았다가 안 열다가 늦게서 많이 열어가지고 또 오늘 이제 비 올 날인데 노양 참이를 여기서 또 땄습니다. 땄는데 이제 거의 다 따고 이제 몇십 개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이제 포기수를 7포기로 심었는데 다 한 6m 정도 되려나.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 딸 줄은 몰랐는데 제가 딸 때마다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이제 원래 이 참이 같은 거는 약간 비알밭에다가 비닐멀칭을 한 2m 정도 싹 깔고 그다음에 한가운데다 심어서 비가 많이 와도 물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이 참이가 굉장히 싹 먼저 열린 거 따면은 나중에 또 이제 늦게서 또 한번 새순이 싹 나와가지고 참이가 또 이제 늦가을에 많이 따먹게 되는데 여기는 일단 참이가 엄청 병이 강해가지고 잘 따서 먹었는데 요즘 이제 매일 비가 오니까 이제 요즘에 와서 이제 녹임병이 좀 이제 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노랗게 이제 줄거리가 변합니다. 근데 여기가 지금 여기도 막 또랑물이 양쪽으로 막 내려가는데 이게 원래 이 참이는 이 사람이 밟지 말고 넝풀에 상처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노각 심고 저 위에 참깨하고 가지 수박 심어서 일로 다 밟고 다니고 원래 저쪽이 길인데도 그냥 일로 다녔는데도 워낙 참이가 흰가루병, 녹임병, 만활병이 무척 강해가지고 올해 아주 참이를 너무 잘 따 먹었습니다.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거를 많이 길러가지고 이렇게 좋은 참이 좀 심어보시라고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내년 이제 우리가 모종을 3월달부터 주문받으시면 참이 몇 포기만 이렇게 심으시면 잘 따서 먹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이 참이는 절대 거름을 많이 하면 안 되고 석회 붕사 그냥 그런 정도 뿌리시고 그냥 퇴비만 조금 뿌리시고 참이가 노릇노릇해가지고 넝쿨이 가늘가늘해야 아주 참이가 톡톡 삐지면서 쪽갈리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 넝쿨이 좋아가지고 이 참이가 이제 올해 이 좋은 참이를 처음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열리려니 생각도 안 했고 이렇게 변이 강한지도 몰랐습니다.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내년엔 제가 아주 그냥 정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약간 비알반 그 조건이 좋으니까 거기다가 2m짜리 이제 두둑을 만들고 1m 50 비닐로 멀칭을 하고 고랑에다 이제 보리를 심어서 보리를 누이면서 아직 비가 와도 물도 얼마 안 들어가고 아주 조건을 잘 해놔가지고 늦게까지 참이 이제 잘 따는 모습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되게 많이 땄지?